거기 거북이! 내가 마법의 힘으로 경기에서 이기도록 도와주겠어. 어? 잠깐. 무지무지 빨라져라. 야! 아! 멈춰! 알려줘! 안녕? 여기가 그 삐삐뿌뿌 특공대 모집하는 곳이 맞나? 아! 제대로 도착했군. 근데 왜 아무도 없지? 혹시 다른 특공대원들은 못 봤니? 역시 내가 1등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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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소개를 해볼까? 난 똥이! 짜잔! 머나먼 우주별에서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 왔어. 동화나라로 모험을 떠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 마법 실력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이 특공대의 대장이 될 거야. 하하하! 뭐? 대장? 누구 맘대로? 아! 또는? 내 이름은 예쁭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내 정보력, 게다가 예쁘기까지 하잖아? 아, 피곤해. 예쁘다고? 쇠똥구리가 웃겠다. 쇠똥구리는 네 얼굴이나 굴리라 그래. 내 얼굴이 뭐? 아무리 봐도 똥 같은데? 똥이가 아니라 똥 아니야? 너는 예쁭이가 아니고 그냥 뿡 아니야? 방구 뿡. 뭐라고? 싸우지 마. 어? 이건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이건 뭐지? 하지 마. 어? 넌 누구니? 그리고 거기 왜 숨어 있어? 난 쫑이라고 해. 나도 특공대원인데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똥이 떨어지길래 너무 무서워서 그만. 내가 뭘 했어? 똥 맞댔지? 똥이 무슨 대장이야. 똥 아니라고. 이렇게 잘생긴 똥 봤어? 얘들아 싸우지 마. 쫑이야 너 말해봐. 누가 더 대장에 어울려? 어서 누구라고 생각해? 얘들아 우리 엄마가 대장이야. 뭐? 너희 엄마가 나보다 힘이 더 세? 나보다 더 대단하시다고? 어디 계신데 도대체? 여기 와 계시잖아. 어? 어디? 여기. 우와! 어머나.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나게 커다라시네요. 후후, 얘들아 안녕. 난 쫑의 엄마이자 삐삐뿌뿌 특공대의 대장이란다. 대장님,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특공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는 서로 대장이라더니. 너무나 귀엽고 멋진 친구들이 삐삐뿌뿌 특공대원으로 와줘서 든든하구나. 혹시 너희는 삐삐뿌뿌 특공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동화나라에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해결하고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야. 그래, 너희 이야기가 맞단다. 똥이, 뿡이, 쫑이가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란다. 너희들이 토끼와 거북이 동화나라로 가주겠니? 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동화 아닌가요? 그래, 맞아. 토끼와 거북이 동화나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너희가 가서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고 사건을 해결해 주렴. 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 동화나라는 엄청 멀다고 들었는데. 하하하! 걱정 마시라. 내가 우리 별에서 타고 온 우주선을 타고 가면 되지.
뭐? 우주선? 우주선? 그래! 이름하여 변기선! 이건 그냥 변기통 아니야? 우와, 완전 멋있다. 멋있다고? 어서 타! 빨리 동화나라로 가보자! 조심해서 다녀오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변기선은 왜 항상 이렇게 착륙하는 거지? 에휴, 변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휴지를 쓰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아니, 변기선에 저런 기능이 있었을 줄이야. 아, 얘들아, 누가 오고 있어? 어? 토끼와 거북이다. 어서 숨어. 거북. 거북. 어? 슝슝슝. 어라, 이게 누구야? 느림보 거북이잖아. 토끼야, 안녕. 아휴, 답답해 답답해. 말하는 것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넌 뭐든지 느리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번에 지나가던 지렁이 친구도 봤는데 너보다 100배는 빠르더라. 그럼 우리 달리기 시합해볼까? 너랑 나랑? 너무 웃기다. 그래 좋아. 그럼 저기 산 위에 있는 나뭇가지 어때? 그래. 대신 내가 이기면 다시는 느리다고 놀리지 않기다. 알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난 이렇게 빠르고 너는 이렇게 느린데. 길고 짧은지는 대봐야 안다고. 좋아, 준비하시고. 응. 3, 2, 1, 땅. 슝. 거북, 거북, 거북. 으아, 토끼 얄미워. 하지만 토끼가 훨씬 빠르고 거북이가 느린 건 사실인걸. 안 되겠어, 내가 도와줘야겠어. 뭐? 잠깐. 거기 거북이, 내가 마법의 힘으로 경기에서 이기도록 도와주겠어. 어? 잠깐. 무지무지 빨라져라. 야! 아, 멈춰. 알려줘. 거북이야,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 이렇게 될 줄은. 그런데 바위에 깔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기다려봐, 바위를 치워줄게. 아, 꼼짝도 하지 않아. 큰일이네, 토끼는 벌써 멀리 가버린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쫑이가? 응, 잠시만. 바위가 대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쫑아, 너 엄청나게 힘이 세구나. 아니야. 우와, 엄청나다. 아, 그나저나 거북이야, 다시 뛸 수 있겠어? 응, 괜찮아. 그럼 이번에야말로 마법의 힘으로. 야! 고맙지만 내 힘만으로 이기고 싶어. 하지만 토끼는 벌써 저 멀리 가버린걸. 맞아! 우리가 도와줄게!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걸. 우와, 거북이 멋있다.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응원할게. 힘내, 거북이야. 화이팅, 거북이야! 얄미운 토끼에게 지면 안 돼! 고마워, 얘들아. 그럼 슝. 그런데 토끼는 얼마나 갔을까? 우리는 결승점에 가서 기다려보자. 내 변기선을 타고 가면 되겠네. 아, 그 변기통. 슝슝슝.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토끼. 나를 이길 자 누구인가. 우리 거북이는 얼마나 왔나 볼까. 아,
아직도 저기 있는 거야? 오늘 안에 도착 못하겠는데? 결승점도 거의 다 왔겠다. 한숨 자볼까? 이게 뭐야?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어? 그나저나 거북이는 얼만큼 왔지? 뭐야? 거북이가 벌써 결승점 앞까지 갔잖아. 으악, 기다려! 슝! 거북 거북 안 돼! 거북 져버렸어. 울지마 토끼야. 너가 잠자지 않았다면 이겼을 거야. 하지만 거북이 너는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와서 이긴걸. 이제 내가 졌으니 느림보라고 돌릴 거잖아. 아니야. 응?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 나는 그동안 널 놀렸는데 거북이야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서로 놀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정말 고마워 거북이야. 역시 넌 내 친구야. 아 근데 말이지 아까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글쎄 엄청 커다란 돌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있지?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거 아까 공룡 친구가 던진. 뭐? 공룡? 어? 잠깐. 근데 이건 무슨 상처야? 거북이야 누가 괴롭혔어? 아 이건 똥같이 생긴 애가. 뭐? 똥? 아 너무 늦었다. 아 너무 늦었다. 예쁜이가 길을 잘못 알려줘서 그래. 거북아 축하해. 하늘에서 다 봤어. 얘들아. 아 공룡이랑 똥? 너희구나. 우리 거북이랑 나를 괴롭힌 녀석들이. 어? 아니 토끼야 그게. 어 뭔가 위험하다. 도망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아, 아니 두 번째로 빠른 토끼님이시다. 기다려 슝. 얘들아 이거 잡아. 살았다. 자 그럼 이대로 돌아간다. 잠깐 우리 아직 안 탔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출발. 휴, 멋진 비행이었어. 얘들아, 잘 다녀왔니? 네. 그래서 경주에서 누가 이겼지?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래? 그 느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네. 느린 거북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토끼를 이겼어요. 토끼가 방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재 덩이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려는 거북이가 멋있었어요. 아 그리고 왜 그러니 똥이야? 거북이처럼 친구를 놀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쁜이 응? 아까 놀려서 미안했다. 아 나도 미안했던가. 이젠 서로 놀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좋아. 우리 친구들이 동화 나라에 다녀오더니 친구와 화해하는 법도 배웠구나.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재미있게 보았나요? 친구의 약점을 놀리지 않고 거북이처럼 꾸준히 끝까지 해내는 멋진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알림이 울릴 때까지 안녕. 바이바이.